안녕하십니까. 만물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성동낚시에서 제일 중요한 수심 체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유동낚시의 기본은 일정 수심점까지 내 채비를 내린 후 바닷근 1m 내에서 사는 감성동을 잡기 위해서 내 채비가 바닥층에 최대한 가깝게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은 모든 채비가 완성된 후 바늘 끝에다가 수심 봉돌 혹은 지우개를 다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수심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수심 체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신지 그리고 수중지를 다신 다음에 수중지 바로 밑에다가 조개 봉돌을 더 물려서 아래의 무게를 묻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수중추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자, 이제 실전 수심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수심 8m 지역에 6m, 면 3m 벌 6m에 주고 수심 측정을 해보시면 수중추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어신지는 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8m 지점에 10m를 주고 수중 측정을 해보면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8m를 맞추시면 이렇게 물에 수면에서 이렇게 자물자물 될수 있게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수심 측정은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면 8m 지점에서 수심 측정을 완료하신 후에 주고자 하는 목줄의 길이 3m 혹은 2m. 그럼 3m만큼 목줄이 3m면 3m만큼 맨 3m 벌 바늘 쪽으로 가깝게 다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줄 3m, 원줄 5m, 이렇게 8m의 수심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심 측정을 잘하여 내가 원하는 대상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